안녕하십니까. 투데이스 기어 임정웅 강찬윤입니다. 네. 베이스 기어 시간이 또 왔습니다. 아, 베이스 기어가 연달아서 촬영하니까 좋네요. 아주 기쁘기 그지없는 실정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트론데힘 오디오 디바이스 스카베이스 1이라는 제품 들고 나왔는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굉장히 컴팩트하지만 멀티팩터예요. 아니 이 조그만 거에 뭘 이렇게 다 넣은 거지? 톤 인핸서에 가까운 제품인 것 같고요. 원노브로 작동하는 컴프레션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미드컷 필터, 그 다음에 저음과 고음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믹스노브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 드라이브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복합기네요. 쉽게 얘기해서 멀티팩터인데. 그리고 이 제품은 보시면 제가 한번 꾹꾹이를 한번 눌러보면 LED만 바뀌고요. 뭐 온오프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 회사에 뭐 우리는 장점이야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켜고 써라 이거 같아요. 켰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제 패들보드에도 1번 자리로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앞다리에 써야죠. 예. 물론 EQ 이펙터들하고 되게 궁합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만든 걸 또 EQ로 조합할 때 좋은데 EQ가 또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에 따라서 소리가 다른데 요즘 베이스들은 액티브 베이스가 많으니까 앞단에 EQ가 있다고 치고 뒷단에 EQ 하나 더 이펙터 있으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내는 것 같습니다. 아,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메이크업 베이스고 이퀄라이저 이펙터가 이제 루즈 색조, 루즈 바르고 뭐 마스카라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천천히 알아볼 텐데. 천천히 알아볼 텐데 LED 색상이요 보니까 이게 보니까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파란색일 땐 드라이브가 오프된 상태로 요거 이제 세 개. 미드 필터, 컴프레서, 믹스 노브 세 개가 작동하는 거고요. 아. 빨간색이 되면 모두 다 작동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빨간색으로 놓고 그냥 쓰면 안 되나요? 왜 그렇게 해놨지? 일단은 드라이브를 안 쓸 수도 있으니까요. 아. 베이스는 드라이브 안 쓸 수 있는데 일단 이거 쓸 때 컴프레서가 원노브로 돼 있어서 어택과 릴리즈가 고정값이에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가면 릴리즈가 빨리 돼서 우압하고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본인의 베이스에 맞게 일정량의 볼륨을 체크한다는 느낌으로 컴프레서는 자동으로 먹으니까 일정량의 볼륨을 잡는 게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해볼까요? 네. 여기 미들을 어느 제가 안 보이는데 미들이 몇인가요? 네, 지금 미들이요. 12시에 나오고. 예, 12시에 한번 나보고요. 컴프레서. 지금, 지금 사용 중인 기어가 액폐 전환이 되는데 당연히 패시브로 놓고 지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액티브도 써볼 건데. 네. 일단 중립 밸런스에서 컴프레서 특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제 지금 느낌은 약간 이 콜트 베이스를 스펙터 베이스로 바꿔주는 느낌? 약간 그런 컴프 그러니까 태핑도 굉장히 잘 들려요. 아, 잘 들리죠. 네, 잘 들려요. 작은 얼굴이 빨개지죠. 빨개졌어. 이런 거 치니까 급해. 숨이 하셔죠. 오늘 한 10대를 팔릴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굉장히 또 이 컴프감이 좀 락적이게 들려요. 연주도 파워풀한 연주를 해줘서 그런지. 그렇지만 기타들이 이런 컴프 사운드 좋아합니다. 기타에도 이렇게 돼 있는 컴프를 제가 하나 갖고 있는데 제가 하나 갖고 있는 것 중에 무슨 오디오 다른 거 회사가 하나 있는데 지금 생산이 공정이 중단돼서 못 들어오는 게 좀 하나 있는데 지금 단독으로 놓고 보니까 굉장히 컴프가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음악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그거야 컴프 양을 조절하면 되니까요. 조절해. 지금 제일 양을 줄였더니 제일 귀가 편안하게 들리는데요. 지금 계속 슬램 연주 해주시면 제가 컴프의 양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12시가 넘어가니까 네. 예, 제가 쓰는 시퀀서에서 빨간불 들어올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베이스가 예. 이제 볼륨이 약한 친구도 있고 센 친구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적정하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좀 한 11시 정도 남으면 어떨까요? 11시가 좀 적당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미드 필터가 있는데요. 네. 미드는 풀에서 커트로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일상적인 노멀에서 이제 미드를 커트하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가공된 사운드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네. 거의 뭐 스팸 같은 거라서 어떻게 해보고도 맛있습니다. 네. 가볼게요. 그거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11시가 제일 듣기 좋아서 거기서 멈췄어요. 11시요? 네. 그럼 미드컷을 상당히 많이 한 상태인데 또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 믹스 노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무대 사운드 스테이지에서 빠르게 저음 밸런스인지 고음 밸런스인지 잡을 수 있는데 부밍이 일어난다면 좀 고음 밸런스로 가시고 좀 힘이 빠진다 싶으면 저음으로 이동하시면 될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왼쪽이 저음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음이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슬래핑과 피크로 칠 때마다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저음 피크로 치게 될 때 뭐 그래서 좀 이제 서걱거리고 타격감이 있길 바란다면 좀 하이 쪽 밸런스가 좋겠죠. 그리고 이제 픽업의 그 블렌딩을 어디 쪽으로 좀 많이 하느냐. 맞아요. 하느냐. 그걸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리어를 완전 놓게 되면 리어인데 좋은데 지금? 어떻게 하지? 아니 근데 여러분 아 정말 단순한 얘기인데요. 좋은 이펙터는요. 사실 거치기만 해도 좋아요. 맞아요. 예. 지금 한번 밸런스를 저음 쪽으로 가보시죠. 네. 고음입니다. 아, 예. 반대로 굉장히 미세하게 잘 반응하네요. 네. 앨범 인트로 할 때요, 그냥 아날로그적으로 여러분이 노브 딱 하면서 네. 아니면 녹음해놓고 네. 여기다 다시 꼽아놓고 그 뭐라고 하죠? 네. 리앰프처럼 해놓고 네. 돌리면서 해도 뭐 재밌겠다. 클럽 문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믹스로 빠르게 톤을 네. 잡아볼 수 있는데 무대에서 부밍이 난다면 빠르게 고음 쪽으로 좀 해준다면 네. 또 빠르게 톤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크로 치시니까 한시가 좀 맞으시네. 이게. 네, 피크로 네. 치니까 네. 타격감 있는 소리가 네. 좀 괜찮죠. 고음이 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또 슬랩을 있으면. 치게 되면 한시가 약간 이럴 때는 12시? 12시 그래서 약간 핑거로 풍성하게 치려고 할 땐 여기서도 좀 바스락거리니까 오히려 믹스를 좀 더 저음 쪽으로 약간 잡으면서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죠. 이거는 근데 이거 사기네요. 이거 뭐 20만 원짜리 베이스 꽂아도 뭐 다 좋은 소리 나겠구만. 이거. 제가 올려놓은 거 샘플 보면 사이어 V5 갖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V5가 스펙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이게 차세대 베이스 산스드 앰프 드라이버가 아닌가. 아. 그 옛날 그것도 좋은데 요즘 트렌드에 약간 안 맞는 소리가 나기도 하니까 요새 또 다크글라스 같은 사운드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맞물려서 좀 더 상위 버전 같은 느낌을 빠르게 접근하는 그런 네. 느낌을 줍니다. 이 영상을 본 테크21 관계자분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또 여기에 이제 들어봤으니까 한번 드라이브를 켜봐야 되는데 네. 네, 드라이브 한번 켜주시고 네. 믹스 이게 톤이 네. 이제 드라이브의 색채를 결정해요. 그래서 이건 풀로 놓고 한번 드라이브 양으로 조절해보는 게 괜찮을 네. 것 같은 게 톤은 풀로 넣고요. 드라이브 지금 빵이거든요. 올려볼게요. 잠깐만요. 일단 네. 이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 컴프가 지금 몇 시죠? 컴프가요 지금 10시요.
한 11시나 12시까지만 가보죠. 네, 12시 올려놓겠습니다. 오, 갑자기 스펙터가 됐어요. 일단 올려볼게요. 드라이브. 네. 피크. 네. 상대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면 좀 스쿱 될 수가 있잖아요, 사운드가. 네네. 그게 또 이 컴프레서가 또 보정을 해주면서 팍 튀어나오네요. 그래서 네. 그때 드라이브 양도 뭐 적당히 조절하겠지만 뭐 드라이브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아커트가 되면 여기서 또 고음 밸런스 하면 미들이 커트 되고 되게 어그레시브하지 않게 되게 공격적이죠.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 현대 락 뮤지션들한테 네. 굳이 스펙터 베이스가 없어도 네. 스펙터가 안 들어주는 네. 핑거를 쳐보세요. 아우 힘들어. 나 이제 안 될 것 같아. 얼굴이 빨개지셔서 난 틀린 것 같아. 선수부 창원에서 그래서 뭐 이런 거 해도 베이스 입자감도 잘 살아있고 좀 뭐랄까 베이스가 드라이브 걸면 믹스 로브가 없으면 좀 밑다이가 없어서 조금 설렁설렁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네. 얘는 풀믹스인 상태에서도 입자감도 좋고 덩어리도 좋은 것 같아요. 창룡이 형을 제이슨 뉴스대로도 만들어주는 네. 그래서 슬랩 이렇게 치 이거 이렇게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려놓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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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이 무겁다 이거. 네. 자 요렇게 네. 약간 그 베이스의 감칠맛을 조금 많이 상승시켜주는 그런 이펙터인 것 같고요. 네. 선수 보호 차원에서 더 이상의 메탈은 조금 부탁드리지 네. 않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손가락이 아프네요. 네. 그래서 뭐 일단 미드 필터를 지금 끝까지 내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원하면 한 1시 이상 방향으로 그래서 뭐 드라이브 내려놓고 이거 1시 정도로 한번 놔주보시죠. 드라이브요? 드라이브 놔두고 요거 네. 미드요? 네 미드 네. 1시 미드를 1시에 놔봤습니다. 네. 이제 약간 아까 전에 바톨리니 사운드에 적합 비슷한 그런 느낌이 오죠?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어우, 돌덩이 예, 리어로 지금까지 한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하면 미들 다 커트하고 뭐 요거 믹스 몇 시에요? 자 지금 믹스 값이요 12시쯤에 있습니다. 12시쯤에 있군요. 네. 아까 전에 제가 계속 리어를 놓고 쳤는데도 그 정도 사운드인 네. 거잖아요. 그래서 90년대 이런 밴드들 되게 많았는데 이런 느낌의 베이스 사운드. 와, 저는 그냥 장기자랑 시간에만 쓸 수 있는 이펙터인 줄 알았는데, 그냥 걸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톨리니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의 순수 사운드를 듣고 싶으면은 컴프레서 양은 볼륨에 관여돼 있으니까 적당히 놓으시고 완전 풀 미들 부스트, 그러니까 부스트가 아니에요. 이게 정 약간 부스트인 것 같은데 한 3시 방향 정도 지금 3시 정도인가요? 그 정도면 예, 노멀 베이스 사운드에 가까운 근데 여기서부터 줄어나가서 뭐 한 좀 1시 정도 그
다음에 커트를 이제 심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서 드라이브를 걸어서 뭐 이 정도면 되게 마일드한 락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마일드한 락이라는 게 뭐 그 지미 핸드릭스 레드 제플린 같은 거는 충분히 하드 락 같은 거. 네. 네. 굉장히 약간 요즘에는 또 그런 음악이 또 유행이기도 하죠. 뭐 게리 클락 주니어도 있고. 예. 약간 여러분들 좀 하면서. 비가 네. 오더라도 좀 센 거. 이거 하면 풀 드라이브 상태면 뭐 좀. 이런 거 오, 멋있다. 이런 식의 사운드들을 좀 바로 낼 수 있겠죠. 판에서 듣던 소리가 바로 나오네. 네, 신기하다. 그래서 네. 이런 차곡차곡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네. 많이 어필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거 슬랩으로 좀 조시 폴 같은 베이시스트도 있는데 그 인스타그램 저기 네. 뮤직맨에다가 다크글래스 박아서 되게 유명한 연주자 있어요. 네. 그런 사람 보면 이런 거 사운드 되게 많이 잘 내거든요. 메탈 슬랩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네. 정말 강력한 조미료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네, 네 진짜 강력한 조미료네요. 네. 이런 MSG가 세상에 있나? 참. 그래서 네. 유튜브 뒤져보시면 이거 갖고 근데 클래식한 거 하시는 거, 연주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컴프를 먹고 드라이브가 없을 때 뭐 없을 때 뭐 미드 필터나 뭐 이런 것만 이용해서 뭐 되게 뭐 클래식한 연주 뭐. 연주하는 영상도 있는데 잘 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펙터에 대한 큰 지식이 없이도 그냥 돌리다 보면 어디든지 스위스팟이 나오니까 아주 쉽게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훌륭한 악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리뷰 마쳐볼까요? 네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무대 트론데임 오디오 디바이스의 스카베이스 원. 이게 한국에 옛날 베이스 좀 하신다, 좀 긁으신다는 분들 페달 볼 때 다 산스 드라이버 있었던 것처럼 다 올라갈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서 네, 그때는 또 헤비메탈 이런 게 많이 유행이어가지고 락음악이라 근데 네. 저런 거 할 때도 많이 썼어요. 티스케어 같은 거 할 때도 맞아요? 많이 썼어요. 네. 약간 미들스쿱 사운드 때문에 네. 이게 근데 튠 베이스에 꽂으면 진짜 요시로 나루세 드라이브 사운드랑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그럴 거예요. 네. 바로 나올 건데 네. 좀 더 요즘 맛이죠. 그러니까 요즘 뭔가 그거 더하기 다크 글래스 스타일 네. 네, 드라이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요즘에 좀 또 더티한 사운드가 또 유행이기도 해서 밴드 사운드가 예. 네. 예. 저는 뭐 퍼즈 좋아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대환영입니다. 네, 네. 예. 기타리스트는 퍼즈 걸고 치고 베이스 유저분은 이거 바로 걸고 예. 치고. 스카베이스 원을 사용해서 연주를 하면 굉장히 찰떡이지 않을까.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음악들 네. 예. 예. 이것으로 리뷰 마쳐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임정우 강창용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